안녕하세요. 퓨어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설정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선택하세요. 선생님, 군산에 살고 계시는 63세 천수경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을 개선하여 눈 건강과 백내장, 황반변성에 좋은 음식인 유체 효능 극대화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시력이 떨어져 안과검진을 추가로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백내장이 심하고 황반변성이 시작 단계이며 눈물샘과 지방샘이 좋지 않아 안구건조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백내장 노안 수술을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현재 눈의 노화를 막기 위해 병원 치료하고 있으며 눈에 좋은 음식도 즐겨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음식이 유체 나물이며 눈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인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유체가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궁금합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첫 번째, 봄나물 유체와 같이 먹으면 눈에 좋은 효능이 극대화되는 음식은 오두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오두에는 눈에 좋은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많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뻑뻑한 눈에 좋은 음식 유채 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유채 50g, 호두 25g, 검은콩 두유 한 팩, 물 150ml를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씻은 유채를 넣고 1분 이내로 살짝 데쳐 식힙니다. 믹서에 익힌 유채와 끓인 물, 호두, 검은콩 두유를 모두 넣고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갈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 두유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여 시력을 증진해주고 눈의 피로를 회복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따라서 유채와 호두, 검은콩 두유를 같이 먹으면 상호작용에 의해 눈혈관과 각막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구건조증과 망막에 좋은 음식, 유채주스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공복에 유채주스 200ml를 매일 7일 동안 섭취하고 이틀을 쉬고 다시 7일 동안 먹습니다. 유채는 꽃이 예쁘고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아 좋아하는 봄나물 중 하나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유채 속에는 아미노산,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과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와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채는 줄기, 잎, 꽃을 모두 먹을 수 있는 봄철 대표 채소이며 씨앗으로는 기름을 짜서 먹을 수 있습니다. 유채에 함유된 비타민 A는 234 마이크로그램, 베타카로틴 성분은 2807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으며 각종 눈병과 노안 예방에 좋은 음식인데요. 눈물샘과 지방샘을 자극하여 안구 건조증, 백내장,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개선하여 노안 진행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유채의 풍부한 아미노산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불포화 지방산은 눈 혈관을 막히지 않게 하여 눈에 혈압을 내려주고 어두웠던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채 속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눈 근육의 탄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여 눈알이 안정되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A의 손실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고 백내장과 황반 변성을 생기게 하며 각종 눈병의 위험률을 높이는데요. 이럴 때 봄나물 유채를 섭취하면 눈물이 많아져 뻑뻑했던 눈이 좋아집니다.
유채는 눈 건강 이외에도 뼈 건강과 피로 해소, 혈관 건강,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좋은 유채나물 한 가지만 먹어도 눈에 좋은 식품이지만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눈에 좋은 천연 치유 음식 두 번째 요리를 만들기 위해 유채 50g을 물에 10분 정도 담가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과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 자료에 따르면 황반 변성은 망막의 노화나 이상현상으로 황반에 변성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며 유전이 강합니다. 백내장은 눈에 상처를 입거나 당뇨 합병증, 눈의 노화로 시작되어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흐려지고 시력이 떨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안구건조증은 결막이나 공막의 겉껍질이 두꺼워지고 굳어지면서 눈알이 눈물에 젖지 않아 하얀 눈빛을 나타내는 눈질환을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구건조증은 노인이 되어가면서 담배나 술을 많이 하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잘 생기는 눈병입니다. 그로 인해 결막, 각막의 건조증, 야맹증, 백내장, 황반 변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 봄나물 유채를 먹으면 눈을 촉촉하게 하고 각막의 염증과 노화를 막아 각종 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유채나물과 같이 먹으면 백내장과 황반 변성에 좋은 음식은 달걀인데요. 농식품 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달걀 속에는 100g당 121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A와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약해져가는 눈의 망막을 강화하고 망막 손상을 막아 백내장과 황반 변성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여 시력 손상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유채나물과 달걀을 같이 먹으면 비타민 A와 루테인, 지아잔틴을 흡수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상승하는데요. 안구건조증이 개선되어 망막질환 등 각종 눈질환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되어 성장기 어린이나 노인의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과 황반 변성에 좋은 음식, 달걀 유채찜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2인분이며 유채 50g, 달걀 2개, 우유 2스푼, 소금 약간을 준비합니다. 안구건조증과 백내장에 좋은 음식, 달걀 유채찜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식사 때나 공복에 유채찜 1인분을 매일 14일 동안 섭취하고 이틀을 쉬고 다시 14일 동안 먹습니다. 오늘은 눈 건강 효능이 있어 안구건조증, 백내장, 황반 변성과 같은 눈병에 좋은 음식인 유채 효능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백내장과 황반 변성 예방을 위해 봄나물 효능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SNS에 공유하여 친구와 같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개선하여 눈 건강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종 설정 감사합니다.